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함께 만드는 장사 노하우 콘텐츠. 이제 배민 사장님 광장에서도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그런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제 영상도 배민 사장님 광장에 올라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최근 외식업 사장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바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직원을 뽑는 것도 힘들지만 뽑고 나면 금세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 관리를 잘하는 노하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집중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매장의 평균 근속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무려 3년이나 돼요. 일하는 직원만 해도 40명, 두 개 매장에서요. 그리고 그만둔 직원들도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정도로 직원을 부르는 마성의 식당, 외식업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매장은 이걸 가능케 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걸 가능케 했는지 그 노하우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선 사장님부터 제가 소개를 할게요. 왕십리역 7번 출구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20평 남짓의 작은 식당 스시도쿠의 손영래 사장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그간 손영래 사장님의 매출이나 뭐 단골 관리 등등의 어떤 노하우가 담긴 콘텐츠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직원 관리 노하우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알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23만 명이나 방문하는 매력적인 가게가 스시도쿠를 대변하는데요. 배달 역시도 탑을 달리고 있어요. 찜수가 무려 1만 개가 넘어가거든요. 여러 방면에서 배울 게 많은 스시도쿠도 처음부터 손님이 넘쳐나거나 직원 관리가 잘 됐던 건 아니었어요. 사장님의 가장 큰 위기는 좀 남들과 비슷한 그저 그런 가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시집은 점점 많아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가 너무 필요했던 거였겠죠. 손영래 사장님의 어떤 차별화 노하우는 가게를 개선할 때 고객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직원의 목소리까지 반영했다라는 게 어떤 핵심 포인트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년 전에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서 이 손님의 의견을 받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알탕을 원하는 고객이 많아서 사장님은 알탕을 넣으면 좋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하지만 결국은 알탕은 이 최종 메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알탕은 팔고 있지 않고요. 왜일까요? 네, 바로 직원들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알탕을 신메뉴로 추가를 해보긴 해봤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장님, 우동 7개를 혼자 끓일 수는 있어도 우동 2개랑 알탕 1개는 좀 혼자 끓이기가 힘들다. 손님이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져서 서비스 품질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말이죠. 즉, 우동과 알탕, 뭐 나가사키 짬뽕 이런 거는 조리 과정이 아예 달라서 한 번에 하기 힘들다는 거였죠. 이 얘기를 들은 손영래 사장님은 직원이 제시간에 만들기 힘들면 음식의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면 우리 가게 메뉴의 매력을 지킬 수 없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시고 과감히 신메뉴에서 알탕을 빼신 거예요. 이렇게 손님들이 원하는 것과 직원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을 하면서 꾸준히 가게를 개선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월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게 운영 개선에 참여를 했길래 이런 매출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는 진짜 손영래 사장님의 어떤 그 일하고 싶게 만드는 직원 관리 노하우를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혹시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직원을 채용해서 뭐 같이 일하면서 또는 그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알바생을 고용하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손영래 사장님의 직원 관리 노하우들을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내적 동기를 자극해주세요. 자, 보통의 사장님들은 직원 관리라고 하면 인센티브나 뭐 어떤 지분처럼 금전적 보상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가게 사정상 월급을 많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손영래 사장님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셨더라고요. 직원들이 스스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신메뉴 개발 콘테스트라는 걸 열었어요. 직원들끼리 팀을 짜고 팀끼리 겨뤄서 메뉴 개발을 하도록 하는 거죠. 다들 요리사이니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는 눈이 좀 반짝반짝 빛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개발한 메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려서 손님들에게 직접 투표를 받기도 했어요. 1등한 메뉴는 실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자기가 개발한 메뉴가 손님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또 매출도 잘 나오니까 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겠죠. 당연히 작은 보상도 함께 했고요. 직원들에게 이 성취감도 주고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게 서비스나 메뉴를 발전시킨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어요. 손영래 사장님의 직원관리 노하우 두 번째는 바로 직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MZ세대를 알바로 쓰시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MZ세대들의 특징이 본인들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해요. 손영래 사장님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거나 혹은 맡은 업무와 연관이 있는 직원들은 외부 교육에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마케팅 업무를 하는 직원을 배민 아카데미에서 하는 그 사진 잘 찍는 교육에 보내기도 했고 매주 화요일 그 주간 회의 때마다 제 유튜브 영상을 한 개씩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교육과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교육과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하게 되면 사장님에게도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직원들과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손영래 사장님이 인터뷰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셨는데 예전에는 신메뉴를 개발하려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본인 혼자서 다 설명을 좀 하기가 버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부 교육으로 기초 지식이나 어떤 손님에 대한 이해, 매장의 철학을 공유하게 되니까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일하기도 좀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장사하기도 바쁜데 뭐 직원들 교육까지 시켜야 한다고 하고 뭐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직원도 같이 성장을 하면 장기적으로 직원들이 우리 가게에서 오래 일하고 또 직원들도 주인의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노하우를 말씀드릴 텐데 바로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거예요. 사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손영래 사장님이 정한 어떤 그 대표적인 그라운드 룰은 매주 화요일 주간 회의를 할 때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스시덕후에서 화요일 주간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직원들의 근무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함께 매장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도 하고요. 손영래 사장님의 어떤 그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혼자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이 동업을 할 때는 동업자가 직원들이 뭐 실수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지적을 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바로 지적을 하니까 직원들이 갈수록 좀 힘들어하고 눈치도 많이 보고 위축이 되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어떤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손님 접객 할 때도 질이 떨어지는 그런 접객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모습을 보고 손영래 사장님은 매장 인수 후에 매주 화요일 주간 회의를 할 때만 개선사항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런 룰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도 좀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주눅들지 않고 에너지 충만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었고 추가로 개선사항을 전달받더라도 마음의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매장 분위기도 좀 많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손님에게 누가 봐도 좀 불친절하게 하거나 바로바로 고쳐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스리슬쩍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다만 지금 당장 고쳐야 할 내용이 아니라면 조금 참았다가 이야기하는 날에 피드백을 주면 좀 더 매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직원 또는 알바를 첫 채용하려고 하는 초보 사장님 또 MZ세대 직원들을 이미 쓰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직원 관리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매장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직원 구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나 자신만의 장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언젠가는 제가 문득 찾아갈지도 모르니까요. 진짜예요. 자, 그러면 버프리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